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시장 출발 상당히 양호하게 마무리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2.78% 상승, 코스닥 3.04% 상승입니다. 자, 정정합니다. 코스피 2.70%입니다. 자, 기관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 매수세 유지되는지 여부 챙겨보자 말씀드렸고, 기관이 오늘 6,800억대 코스피 매수, 코스닥도 1,700억 매수, 선물도 사 들어오는 기관이 오래간만에 콜옵션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오래간만이란 말은 이 현선물 동시 매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그렇다면 닥터K는 목요일부터 코스닥 전량 매도, 금요일날 전량 매도 이후에 목요일부터 인버스 들어왔는데요. 매수에 들어왔는데요. 아침에 인버스 매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등을 손가락 빨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빠른 대응으로 포트폴리오 다시 확충해 나갔는데요. 어메이징한 그런 하루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안내 좀 해드리자면요. 자, 오늘 셀트리온의 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에서 지금 현재 게임스탑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매도를 격파하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짐이 좀 보인다. 셀트리온 삼형제 램시마 SC 캐나다 판매 승인 소식과 함께 공매도 1순위 아니겠습니까? 비중.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삼형제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상황. 닥터K도 발빠르게 딱 전략을 세워놨던 종목 중에 8종목 편입했습니다. LG전자, 카카오, 현대위아, CJ대한통운, 넷마블, 유니캐스트, SKC, 미코 사 넣자마자 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 그렇게 엊그저께는 매도를 하더니 오늘 다시 사놓을 수 있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시장 순응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LG전자 21인근에서 반등하니까 못할 이유 없는 것이고요. 자, 카카오도 21은 훼손됐습니다만 BBIG 주도주입니다. 사놓아야 되는 상황이고, 현대위아 최근에 자동차 관련 전장 핵심이기 때문에 현대위아 사놓습니다. 21인근. 자, CJ대한통운 추세 다 돌려냈고요. 자, 눌림목 구간 못 사놓을 거 없죠. 네이버가 저런 모습에서 강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이런 모습에서 강하게 상승했으니 꼭 네이버처럼 간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설날 뭐 택배 수요 엄청나게 몰릴 걸 뻔한 사실이고요. CJ대한통운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을 여러분들께 뭐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팀원들께 오늘 제공했는데요, 사자마자 6% 가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도 공매도 많기로 유명한 또 종목에다가 자 빅히트에 투자된 부분도 있고, 넷마블이 다른 회사의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 그대로 쳐졌습니다만 탄탄하게 받쳐놓고 추가 상승 매수 퍼펙. 자, 유니캐스트도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종목이니까 60일 지지권에서 매수. 자, SKC를 닥터K는 오히려 LG화학, 삼성 SDI, 오늘 물론 SK이노베이션 상당히 강해졌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LG화학도 3.6% 상승. 자, 삼성 SDI도 1.5% 상승입니다만 추세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 자, SK이노베이션은 7%대 우리 팀원이 이거 팔까요? No 그랬습니다. 더 올라가네요.
그죠? 12%대 초강세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던질 필요 없다. 레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자, 우상향 살아있고, 최근에 조금 매도가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매수가 비교적 많이 들어와 있는 SKC를 오히려 닥터케인은 관심 한번 가져보겠다. 매수했는데, 퍼펙트. 자, 그러면 주요 섹터별로 거의 다는 아닙니다만, 모든 종목을 살수 없겠죠? 주요 섹터를 편입을 잘 해놓았다. 여러분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만, 현대 위아도 아마 발 맞춰서 간다면, 저기에 못지않은 상승률 가져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동차 부품에는 현대 위아를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편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그저께 시장 상당히 흔들릴 때 그대로 들고 왔다면 지금 상승,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다르겠습니다만, 하락폭의 반등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무너질 때 비중 확실하게 줄여라 라고 의견도 제시했고, 인버스 투입 의견도 제시했고, 오늘 생방송 후반부에는 인버스 청산한다, 그리고 이제 슬쩍 사 들어간다, 시장 돌아서려고 한다, 그러한 여러분들께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자, 그러한 부분들 방송을 꼼꼼하게 한번 돌려보시면 반드시 도움된다. 저는 그렇게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후 전략도 제시해야 되겠죠. 지금 코스닥은요, 60일 권역에서 캔들 강의도 있죠. 크게 밀렸던 부분, 아주 많은 폭의 상승 가져오면서 반등 성공. 그리고 코스피도 20일 저항권에 있습니다만, 이제 동이 20일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내일 만약에 흔들릴 때 내일 이후로 여기 오늘 양봉 시초가 밑으로 처지지 않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선물이 양호하게 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강한 반등 나왔고, 아시아권도 비교적 양호하게 오늘 시장 흐름이 연출됐거든요. 자, 내일 추가로 강하게 상승해서 20일 돌파 시도 놓는다면 베리 굿입니다. 그때 수급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버스 수익 인증 한번 해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개인톡으로도 문의 가능하고요. 카페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링크 따라 들어가면요, 수익 공개라든지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인버스 수익. 자, 코스피 인버스는 3%, 코스닥은 별로 뭐 크게 먹은 게 없어요. 그죠? 자, 이걸 청산하고 하락 다 피하고 청산하고 재매수 들어간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시장 내일도 올라가고 하면 대박이다 이겁니다. 그죠? 피해낼 거다 피해내고 다시 포트폴리오 재구성 성공적으로 이어나간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자랑하려고 방송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빼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견 제시하는 걸잘 참고로 좀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죠? 없던 말 갑자기 지나가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시장 위험합니다. 비중 축소라고 의견 인버스 매수 의견 말씀드렸고, 아침에도 시장 강한 반등 나오니까 인버스 차익 실현 이후에 주도주 매수해 들어간다고 미리미리 6시간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3일 전에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그럼 방송을 띄엄띄엄 보지 말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자, 최신 동영상 있죠? 여기에 있는 강의들 기초 다지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잘 구성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필살기 여러분들께 강의하고 있는데요. 교재도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고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잘 대응해서 여전히 좋은 수익 가져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부 화이팅 하면서 또
내일 찾아뵙기로 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